드디어 개막전을 맞이한 이번 대회. 그라운드 위에서 웃는 팀은 어디가 될지 90분 경기 함께 확인하시죠.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경기는 대한민국 대 스위스.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찰시! 드리블 돌파 이후에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드리블 하면서 슈팅 각도를 잘 봤어요. 아주 좋은 시도였습니다. 끊었습니다. 니코 엘베디. 가로챘습니다. 메시. 패스 좋은데요? 슈팅! 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슈팅까지는 이어졌지만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소 여유있게 한 패스가 이렇게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니코 엘베디. 마그엘 아칸지. 전방에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비슷한 상황이 이어집니다만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잡았을 때 골을 넣어줘야 할 텐데요. 로드리게스. 자카. 네이마르. 끊어냅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엠볼로. 수비 인원이 점점 더 늘어나는데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찬스가 옵니다. 제쳤어요. 슛! 다시 한 번! 아, 또 튀어나온 볼.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대한민국 선제골 터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키퍼가 전환공 정확하게 밀어넣습니다. 아, 세컨볼을 잘 예상한 위치 선정이었어요. 수비 라인을 확인하고 좋은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대한민국 빠르게 선제골을 때립니다. 추가골을 냈습니다. 한골 더 달아납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주변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나왔는데요. 좀 어땠을까요? 팀 전체가 역시 경기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고과세적인 역습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한 골 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 골 리드는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실반 미드머. 굉장히 공격력이 좋은 측면 수비수입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아, 젖혔어! 메시!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서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예리한 역습이었습니다. 골을 넣겠다는 진념이 느껴지네요. 스위스, 역습을 잘 버텼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인이 안 맞아서 수비가 무너졌네요. 하마터면 실점할 뻔했어요. 기터. 패스 빠집니다. 실반 비드머.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골키퍼와 1대1에서 아, 있어요! 열렸습니다. 슛! 아. 레모 프렐러. 길게 찔러줍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스루패스 끊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자, 역습 기회입니다. 루벤 바르가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수비 딱 올렸어요. 슛! 흘러나옵니다. 세컨볼 찬스. 골대 왼쪽.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지만 날카로운 슈팅이었어요.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워요. 실반 비드머. 지브리 소우. 치고 들어갈까요? 슛! 수비의 빈틈을 노린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샤키리 찔러줬는데요. 상대에게 차단당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좋은데요? 아, 패스가 좀 끼네요. 앞으로 패스를 넣어줬습니다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카운터 시도. 사이드군요. 끊어냅니다. 자, 제쳐입니다. 제쳐냈고 번지기입니다. 봤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세를 끌어올리는 것도 필요하죠. 계속 몰아붙이다 보면 골이 나오게 마련이니까요. 패스 빠집니다.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상대에게 골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도 높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공수가 완벽한 정말 멋진 경기 펼치고 있어요. 후반전입니다. 제쳤습니다. 슈팅! 양쳤어요. 슛! 아! 네이마르 마무리가 조금 아쉽네요. 아, 좋은 기회였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네요. 마누엘 아칸지, 네버 프렐러. 이어봤습니다. 뚫었습니다. 자, 이런 패스는 위험하죠. 전진합니다. 리오넬 메시, 뒷공간으로.
자, 여기서 판단 이제 키퍼죠, 1대1. 자, 유현수! 슛! 양초가! 키퍼가 멋진 선방을 보여줍니다. 조금 무리가 뛰면 하지만 좋은 시도였습니다.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와우! 환상적인 선방이에요! 점수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한발짝 빠른 10초 패스를 받아서 골까지 연결시키는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나옵니다. 아, 못 넘는 게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찬스였죠. 완벽한 슬패스였습니다. 네이마르 두 골을 기록합니다. 대한민국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빌드업합니다. 제쳤어요? 스루 패스합니다. 메시 왼쪽 측면으로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엠버로 볼 놓칩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슛! 양초가! 수비수 없습니다. 오! 슛! 아직 있습니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그런 공을 다시 밀어넣어 봤는데요. 마누엘 아칸지. 아, 뺏기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아, 정말 훌륭해요. 수비를 제칩니다. 그대로 흘러나온 볼. 빠릅니다. 맞아냈습니다. 잘 막아냅니다. 트래핑에서 슈팅까지 정말 완벽했는데요. 메시 공간으로 패스. 연결이 될까요? 때립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파울인 것 같지만 주심이 휘슬을 불지 않습니다. 파울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자, 역습인데요. 방금 같은 태클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잘 해냈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슛! 한 골 터집니다. 여기서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좀처럼 쉬운틈을 주지 않습니다. 중원에서 골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스미스 경기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대한민국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으로 이어집니다. 네이마르 벗겨냅니다.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이마르 스루 패스 슈팅! 짧은 순간에 역습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깔끔한 역습이었어요. 상대도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타이밍에 역습이 들어온다면 대처하기가 어렵죠.
쫓아냈고 가운데로 올린 슈팅! 여기서 들어갑니다. 점수 올립니다.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주변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축구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메시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중앙으로 세 번째 골, 패트트릭입니다. 아,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크로스를 발리슛으로 연결했습니다. 좋은 크로스를 발리슛으로 연결했죠.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네요. 메시, 세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실반 비드머, 지브리 소우.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여기서 슛! 아!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야, 진짜 멋진 골이에요. 대출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순간적인 저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키퍼로서는 까다로운 기준이었죠. 실내 바깥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볼에는 반응이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브리 소 자카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브릴 엠보 엠보라 멋진 골입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주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브릴 엠보로 압박을 뚫고 골을 기록했습니다. 강한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슈팅을 시도한 것 아주 좋았습니다. 스위스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룩쇼 끊어냅니다. 역습입니다. 지브리 소우 치고 올라갑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찔러갔습니다. 열려있는데요. 슛! 야, 계속되는 공격!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격골입니다. 어디까지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키퍼가 한번 막았지만 침착하게 다시 넣습니다. 세컨볼을 노리고 있었어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좋은 플레이를 펼쳐줬네요. 네이마르 당연하다는 듯이 패트트릭을 기록합니다. 네이마르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